13번.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함수 y는 fx와 그 역함수 y는 f 역함수 x에 대하여 가로 1번.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점 a, b를 지나면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b, 1이지. 그치? a, b 지나니까 역함수는 b, 1을 지나. 그러니까 x와 y점이 바뀌는 거지. 참고,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fa는 b. 그러니까 fx가 요거지, 요거. 빨간 거. 빨간 거. 그러니까 a를 집어넣으면은 b네, b. fa는 b. fb는 c. fb. 자, b 집어넣으니까 뭐다? c다. c.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자, F, 서클 FA는 F, 가로 FA. 아까 FA가 뭐였어? B였잖아, B. B. 그러니까 FB가 되는 거지. 그 뭐다? C다. C. 그러면은 F 역함수 C는 B가 되겠지? 그치? F 역함수 C 집어넣으면 B가 나오겠지? 마찬가지. F 역함수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겠지? F 역함수에다가 F 역함수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 그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는 F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생길 때,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의 교점과 같다. 그러니까, FX와 F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의 교점하고 같아. Y는. 그러니까 얘랑 그러니까 우리가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에 그러니까 역함수와의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 굳이 fx랑 얘를 연립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어렵게 역함수 구해서 할 필요가 없지. 얘하고 얘를 하는 거지. y는 x. 참고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의 그래프 교점과 일치함으로 방정식 x는 fx를 풀어 x는 a를 구하면 aa가 그 교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데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 요 fx 그래프.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역함수는 x랑 y를 서로 바꾼 거거든. fx에서 FX에서 X좌표랑 Y좌표를 바꾼 게 역함수야. 즉, 그게 뭐가 되냐? Y는 X의 대칭이 되는 거지. 대칭이동. Y는 X의 대칭이동. 따라서, 중요한 거. FX와 F 역함수와의 교점은 요거랑 같지. 요 직선. Y는 X 직선의 교점과 같다. 그러니까, FX랑 F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라. 그러면은,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는 안 나. 뭐랑 구하면 돼? y는 x. y는 x. 얘랑 fx와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그게 역함수와의 교점의 좌표가 된다. 요 점에서 세 직선, 세 곡, 세 그래프가 다 만나니까. 중요하다, 요거. 문제 보자. 136번.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f 서클 f 역함수 가로 d를 구하여라. 자, 그럼 이제 요 그림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Y축의 좌표는 나왔는데, X축의 좌표가 안 나왔지. 그러니까 X축 좌표를 먼저 써야 돼. 써야 돼. 그럼 어떻게 쓰냐? 이게 Y는 X의 교점이 나오네. 아니, 교점이 아니라 지나는 점, A. 여기 A겠네. 그러면은, 이거 쓰면 되겠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점 쓰자. 그럼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지. B. 여기 C, 여기는 D, 여기는 E. 됐지? 자, 이제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거, 요거. 그럼, 자, 이건데, 먼저 이것부터. 역함수에다가 D를 집어넣는다. 역함수에 D를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F 역함수에다가 D를 집어넣어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FFK는
D가 나오는 K 값을 구하는 거야. D가 나오는 값. 그럼 D가 나오려면은, 아, 그러면 이제 이거 FX 지워버리자, 이제. FX 지워버려. 지워버리고. 필요 없으니까, 눈에 거슬리니까. 자, 그럼 이걸 구하는 거야, D. 자, 도대체 뭐를 집어넣어야 D가 나오냐? 아, C네, C. C. 그러니까 K는 뭐야? C가 되는 거야, C. C. 이거 C네, C. C. 자, 그러면은, 결국 이거 구하는 거지? C. 그래서. 그러면 역함수의 C는 뭐냐? 역함수의 C는 결국, F, 어떤 거 K를 집어넣어서 C가 나올 때 K 값. 그러면 또 C가 나오는 거 찾자, C. 자, C는 뭘 집어넣어야 나와? 아, B네, B. 그니까 다 B가 되네, B. 자, 답이 B가 된다. 다음, 137번. 137번.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f 역함수 d를 구하여라. 와, 이거 f. 근데, 일단, 뭐부터 하라고? 여기 지금 x축에 좌표가 안 나왔지? 아, 이것부터 하지, 이거. 그러면은, 이건 이제 y는 x 그래프 보면 되니까, 요점 가지고 구하면 되겠네. 그럼 여긴 뭐냐? a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는 D, 여기는 E. 아, 그럼 이제 다 했고. 그러면 사실 이제 Y는 X 그래프는 필요 없어, 그러면은. 지워버리자, 이거. 아, 괜히 필요 없는 거 보고 있으면은 거슬리니까 지워버려. 지워버리고,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푸는 거야. 요거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지, F. 역함수의 가로 F 역함수의 가로 F 역함수 X 이걸 구하라는 얘기거든 이거? 이게 뭐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부터 하자 이거 F 아니 뭐냐 이거 아 D구나 D 아 D네 그럼 여기 D네 D D인데 자 그럼 이것부터 보자고 여기 도대체 뭔지 그러면은 그 F 역함수 D값이 K라고 하면 그 우리 K값 구해야 돼. K값. 그러면은 F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은 D가 나올 때 K값 구하는 거지. D. 자, 보자고. 그러면은 도대체 뭐를 집어넣어야 D가 나오냐? 뭐를 집어넣어야 D가 나오는지 보니까 뭐냐? 아, C네, C. 아, C네. 여기가 뭐야? C야, C. C다. 아, 그럼 됐지?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뭐냐?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거는 F 플라임 C네. 아, F 플라임이라. F 역함수 C.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이제 우리가 S라고 하면은 F 함수에다가 S를 집어넣었을 때 C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FX가 있으니까 여기 FX 있잖아. 그러면은 C가 나와야 된다고, C가. 자, 그럼 C가 나와야 된다. 그럼 뭘 집어넣는 거냐? B네, B. 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된다, B. 아, 다 지워버려, 그럼. 여기가 B가 돼. B.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해야 되는 게 뭐냐? F 역함수 B는 뭐냐? 그 요거를 이제 T라고 하면은 F에다가 T를 집어넣으면은 B가 나와야겠지, B. 그러면은 여기 FX가 여기 있으니까 자, B가 나와야 돼, B. 자, B가 나와야 돼. 그럼 뭐를 집어넣어야 B가, A네, A. 그러니까 답이 그래서 A가 되는 거야. A. 자, 이거 잘 봐야 된다. 138번. 138번. 함수 G가 함수 F 역함수이고, 두 함수 Y는 FX와 Y는 X의 그래프가 다음과 그리 같을 때, G서클 GC를 구하여라. G서클 G. 근데 조심해야 돼. 이게 역함수. 그러니까 역함수니까, 야, 그 결국 구하는 게 이거네. 아, 헷갈리게 이렇게 써버리자. F 역함수 서클, F 역함수 C냐? C? 아, C. 이거 아예 이렇게 바꿔놓고 풀자. G 대신에. 헷갈리니까. 요거 구하라는 얘기지, 요거. 요거. 그러면 이제 결국 요거는 뭐랑 같냐면은, F 역함수 가로, F 역함수 C. 이거 구하라는 얘기랑 같아.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아, 첫 번째 그것부터 해야 되는구나. 좌표축. 좌표축. 그러면 이제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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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그럼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는 D. E는 안 찍히네. 넘어가고. 아, 그러면 이제 먼저 이것부터 하자고. 요거 뭐냐? F 역함수 C. F 역함수 C. 그러면은 그 이건 뭐냐면은 F에다가 K를 집어넣어서 C가 나올 때 K 값 구하는 거지. 자, 그럼 C가 나와야 돼, C. 아,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자. Y는 X로 지워버려. 이제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자, 아무튼 뭐를 집어넣어서 C가 나와야 돼, C. 그럼 C가 나온 거. 자, 도대체 뭘 집어넣어야 C가 나오냐? 아, B네. B. 아, 그, 뭐야. B야, B. 그럼 결국 또 구해야 되는 건 뭐야? F 역함수 B 구해야 돼. 그럼 F 역함수 B는 그 X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서 B가 나올 때 S 값 구하는 거지, 그치? B가 나와야 돼, B. 자, 그럼 이번엔 뭐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야 돼, B. 자, B가 나와야 된다, B. 자, B가 나오는 건 뭐가? A네, A. 아, 그래서 답이 그래서 뭐 A야, A. 답이 A다. 139번.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f 가로 fa와 f 서클 f 역함수 d를 각각 구하라. 자,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거. 좌표축. 예, 좌표축. 아, 다 있구나. 아, 다 있네. A, B, C, D. A, 아, A는 없고. B, C. 아, 이거 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데? Y는 X? 이거 필요한가? 필요 없을 텐데? 필요 없을 거야. 지워버리자. 아, 또 필요 없으면 다시 지우면 되는 거지. 일단, 그러면은,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보자고, 이거 문제. 그러면은, F 가로, FA. F 가로. 그러면은, 이거 F 가로, FA에서, 그럼 우리는 먼저 뭘 봐야 되냐? FA가 뭐냐, FA가. 아, 이건 쉽네. FA? 이거 FX 있잖아. 그럼 A 집어넣어. 그럼 뭐가 나와? B네, B. 문제 이렇게 쉽냐? 그거 구하는 게 뭐야? FB야. F함수에다가 B 집어넣으면 된다고. 야, 그럼 또 B 집어넣어봐. 뭐가 나오냐? C네, C. 아, 이거, 이렇게 쉽냐,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C가 나왔고, 이제 두 번째. 이거지, 이거. 우린 요거 해야겠지, 요거. 자, 이건 뭐냐? F 역함수 가로, F 역함수 D. 이 값을 구하는 거거든, 이 값? 그러면은, 이것부터, 역함수에다 D를 넣어야 돼. 그럼 역함수에다가 D를 넣어서 나온 값을 K라고 하면은, FK는 D라는 말씀이지, D. 그럼 D가 나올 때 K 값 구하자. D가 나왔어. 뭘 넣어야 D가 나오냐? 아, C네, C. 아, 그니까, 왜 C라고. 아, C다, C.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돼. 그러면 F 역함수 C. 그러면 F 역함수 C는 뭐냐면, F 역함수에다가 C를 집어서 나온 값이 S라고 하면은, S라고 하면은, FS는 C란 얘기지, 그치? C. 그러면 FX가 여기 있으니까, C가 나올 때의 S 값. 그러면 C가 나왔어. 뭐냐는 거야? B네, B. 아, 그 그러니까 답이 B야. 그래서 이제, C가 되는 거고 B가 되는 거지, 답이. 좀 쉬었다 하자.